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은혜와 능력 주시는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의 태도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9월 또 10월 초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계 문제에 있어서 참 건강한 삶을 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위로는 하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건강한 삶을 사셨고 지자들과의 동역 관계도 참 좋은 그 관계 속에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대적들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또 십자가의 현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열매를 맺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 늘 기도하던 기도처 겟세마네에 가셨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아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좀 취소하면 안 됩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무려 세 번을 간구하셨죠. 근데 세 번을 번번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절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만이거나 원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죠. 예수님의 체포 현장을 보면 그때 숨어있던 밀고자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였습니다. 3년 동안 신뢰하면서 그 모든 제자들의 창고를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참 크게 신뢰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거역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친구여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셨죠. 배반자, 원수 이렇게 칭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닙니다. 친구여라고 칭합니다. 그는 분노와 실망과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마지막 때서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원수 같은 자들과도 관계를 끊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참 모진 일을 당하셨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창의로 찔림을 당하시고 가시미 열관 씌우고 조롱당하시고 옷 벗겨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좌우의 죄인들은 그 일을 당했을 때 저주하고 모욕하고 온갖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핍박하고 못 박는 자 참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절과 배신과 폭력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인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관계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이 건강지 못한 태도를 많이 학습받고 살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행동하는 데서 그런 태도가 너무 익숙해요. 또 그런 태도가 정상인 것처럼 왜곡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상처받고 화를 잘 내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잘 삐지기도 하고 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델되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갈등을 빚고 성내고 원수 맺고 그런 관계로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쓴 로마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관계 속에서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에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말은 뭡니까?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늘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할 수 있거든이란 말 속에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안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 주위에는 악과 고난, 원수 갚는 것, 원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더합니다.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 관계를 깨고 거기에 상처를 내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관계를 맺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상황을 보면 잘 이해해 주겠지, 친절히 대해줄 거야, 서로 동의해주고 갈등 없이 지낼 수 있겠지. 물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이거를 깨버린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과 항상 잘 지낼 수는 없고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관계를 깨는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고방식과 행동을 조정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아, 주위 사람들은 내 손 바깥인 경우가 참 많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붙들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주위 사람을 내가 조정하고 어떻게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대해서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해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계 문제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만 바라보면요 분노가 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자영업 하시면 가끔 그런 사람 만나죠. 웬 진상이 나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순간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요, 그 순간 내 마음을 잘 붙들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늘 일어날 것을 전제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예수님이 한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없이 행한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대해 주신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죄는 밉지요. 악은 밉습니다. 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 그 사람만은요 내가 선하게 대해 준 겁니다. 10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자, 다른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형제처럼 여긴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해주고 그냥 우애를 회복한 겁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니 존경받을만 해야 존경하지요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해 주는 겁니다. 나를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존경하며
그를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요,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관계 회복의 유무와는 상관없이요, 나 자신의 인격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내 인격은 상처 입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으로 나가면요,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에서 파생되는 거죠. 용서는 복수하기를 포기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그 관계를 깨며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섭섭하게 대접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서운한 태도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고 지내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용서하는 사람은 좀 굴복이나 연약함으로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을 잊기로 선택할 정도로 견고하고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더 이상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기를 그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먼저 친히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 갚음의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질문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공정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제대로 복수해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수를 갖고 손 봐주면은요, 내가 당한 것보다 열받아서 더 해주든지 아니면 머뭇거리다 좀 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더 복수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또 다른 복수가 다가올 겁니다. 악순환이죠. 내가 당한 것에 비해서 너무 소심하게 조금밖에 복수를 못했어요. 그럼 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악순환과 부작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갚아주시면 그 결과는요,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요,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히 대하며 용서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는요, 이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것은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 때 가책이 되고 혹은 감동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더 좋은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주의 있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겪은 이야기를 누군가 써보낸 것 같은데, 그 옛날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갔는데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갔다가 무지하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 사이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님 같은데, 2학년 때는 장로님 같았다가, 3학년 때는 집사님처럼 되는데 졸업할 때는 평신도처럼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공부했는데 학문으로 공부하고 또
특별히 독일은 자유주의나 그런 게 있어서요,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성경을 분해해 놓습니다. 이 기적이 과연 일어난 거냐, 과학적으로 봤냐, 이걸 따지는 이상한 학문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가 굉장히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목회를 전거해 봅니다. 유명해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음성 나환자촌에서 목회지가 나와서 거기로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교회에 어떤 성도가 나오는데 다들 음성 나환자들, 그러니까 나병에서 겨우 나은 사람들, 여기저기 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좀 먼 마을에서 온전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온대요. 멀쩡한 사람이 나와요. 알아보니까 한 20km 떨어진 마을에 있는 성도인데, 그 농부가 교회가 가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 음성 나환자촌에 독일서 공부까지 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조목사님이 왔다라는 걸 듣고서 자전거 타고 20km를 달려서 매일 열심히 나오더라는 겁니다. 참 좋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하루는 상담하는데 그런 일 갖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돼지들이 그 시돼지들입니다. 암돼지들인데 이놈들이 탈출해서 옆집에 있는 밭에 가서 그 밭을 훑어놓은 거예요. 이웃의 배치밭 농사를 다 망쳐놨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책임져라, 보상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해요? 그랬더니 그 돼지들을 다 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좀 어이없는 보상책을 제시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조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래 이때는 다 우리 동네가 공동체적으로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 어른들을 말을 들으면 순종하겠지 동네 사람들이 조언을 들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조언을 들으니까 그들이 결론을 내렸답니다. 돼지를 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하나 하고 알아봤더니 뒤로 그런 게 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혼자 예수, 그 동네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딴 데 가면 좋은데 꼭 저 음성 나환자촌 교회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재수 없고 이 동네 병을 옮길까 두렵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했답니다. 그냥 주세요. 싸우고 웬수질 일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참 억울하지만 에이, 목사님 얘기하니까 뭔 뜻이 있겠지, 그리고 돼지 다섯 마리 줬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이웃의 돼지 가져간 집에 소가 이번에는 그 사람 집에 와서 밭을 망쳐놨답니다. 기회는 찬스죠. 항의를 했답니다. 대개 소가 내 집에 밭을 다 망쳐놨으니 소를 내놓으셔, 그랬답니다. 이전에 한 일도 있으니까 빼도박도 못하게 된 거죠. 돼지 다섯 마리도 소가 비쌉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에 소 내놓으라고 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한마디 했답니다. 아, 용서해 주세요.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는 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목사 같은 이라고 막 이러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성도가 참 순종하는 성도였어요. 가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마땅히 당신의 소를 가져와야 되지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돼지도 잃고 소도 잃고 밭도 망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이웃집에 그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아마 밤새 이분이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생각했겠지요. 이 사람이 돼지도 뺏어왔고 근데 소 뺏길 건 안 뺏겼고 저 사람 밭은 망가졌고 생각해보니까 참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악으로 대해도 선으로만 갚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뭘 갖고 왔더래요. 뭘 갖고 왔나 보니까 돼지를 70마리를 데리고 왔대요. 아니 왜 이렇게 돼지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 시돼지가 새끼를 자꾸 나가지고 한 번에 12마리씩 나가지고 70마리가 됐다고, 70마리 데리고 왔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악으로 대한다고 나는 더 악받쳐서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뭐 원수질 일이 있습니까?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조언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조언이죠. 여러분, 용서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기보다 용서할 때 하나님은 관계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았을 것이고 아마 그 동네 사람들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분명히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1절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무엇입니까? 악이 다가오면서 나에게 또 다른 악으로 맞서봐 하고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다른 악으로 대항해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관대하게 대해줄 때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악으로서 주도권 잡기 전에 선한 사람이 선으로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되든 되지 않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할 때에 주위에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나타나는 축복의 주도권이 나를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쥔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자, 주변에 보면은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원망하며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계속 보면은요,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입으며 환난을 닥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한 사람, 원망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 중에 늘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의 희생양이 누구냐, 누구 때문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 편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뭔 문제 하나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이걸 찾습니다. 이 가정에서 특별히 그래요. 가정은 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했다고 하기 싫어요. 너 때문이야 그럽니다. 뭐 간 때문이야 가지고 너 때문이야 그러면은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서로 간에 무지하게 싸우죠. 그럼 그 너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 며칠 출장 갔어요. 그럼 애들 보고 애들 때문이야. 늘 그렇게 서로 탓하보면은요, 그곳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누가 해주겠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면 내가 섬기며 대접하면 됩니다.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나에게 이런 축복이 기회 온 것을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면은요,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 그렇게 됩니다. 15절에요, 계속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동감하고 그 아픔을, 그 내 아픔으로 그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갖춰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높은 곳을 지향할 때 나는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그 다음 절에 계속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렵지만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럴 때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는 깐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되려 받았습니까? 말로 주라는 거예요. 삽으로 받았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퍼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마. 서로 적이 되고 서로 대적하여서 원수 맺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상처가 끊이지 않아요.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싸움은 화병이 되고요,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퍼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선이라는 도구를 주셨으니 악을 이겨야 되겠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맡아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갚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지.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의문을 가져옵니다. 왜 저렇게 사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도 편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의 잘못과 죄악을 기억하기보다 잊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 결단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선을 베풀기로 결단할 때에 건강한 관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주위에 미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빨리 잊고 이 관계끈이 이어짐으로 나를 해하는 자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구로 만들어준 역사를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관계 속에 은혜를 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시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등진 사람이 없고 원수 맺는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달라고, 어떤 문제든지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